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요. 관념 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용어로. 마음을 분리한다. 마음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관념 분리를 잘해야 끝내 깨달을 수도 있고요. 현실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버림받은 애고를 잘 인정해서 이 버림받은 애고가 느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죠. 두려움 수치가 잘 분리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구원받은 상황을 창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웃돌이도 벗어서 이제 아주 강의를 할 태세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마음공부 초보자이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안 하셨거나 또는 머리로만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천천히 소화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다면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 안 해요. 마음 때문에 현실이 창조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현실이 이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이 마음은 계속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오니까 그 마음에 딸려가거나 그 마음에 침몰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원인이고 그 결과인 현실, 허상이에요. 사실은 현실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실상의 세계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의 어떤 현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밉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두려움 같은 경우는요. 현실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두려움의 애고가 아주아주 커. 왜 두려움이 클까요? 버림받은 경험 정보가 아주 많은 분들. 엄마, 아빠도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 즉, 버림받은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또 나를 낳았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어. 이렇게 조상대대로 계속 힘들고 두렵고 이런 버림받은 상황을 많이 경험해서 두려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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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을 못해준 애고일수록 무의식 속에 그 버림받은 애고가 커. 그래서 버림받은 애고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감과 비참함과 서러움이 큰 사람일수록 어떤 버림받은 상황을 봤을 때그 마음이 올라와 버리거든요. 투사돼서. 올라올 때이 마음을, 아, 나의 버림받은 두려움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상황 때문에 두려운 거야.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여요. 이럴 때이 두려움은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인정을 못 받아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사라져도 또 다른 현실을 갔다가 이 마음을 인정할 때까지 올라와요. 마음은 완전히 독점적인 존재로 인정해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내가 그 마음을 쓸수 있다는 거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가지고 논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딸려가지도 않고 그 마음이 진짜라고 드디어 마음의 실상세계도 그 마음조차도 허상임을 알아요. 오직 나는 본성, 본래임을 알지요. 참나임을 알지요. 그 참나에서, 그 공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또그 마음이 소멸되면 현실도 소멸되고, 나는 있지만 없는 그 상태. 실상과 허상의 경계를 넘어들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지요. 그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끄달려 살아온 분들은 현실이 마음을 창조한다고 생각해. 이 마음이 본시 있던 마음이에요. 가지고 태어난 마음. 이 마음이 현실을 만들죠. 그래서 인간은요, 99.9% 자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잠재의식이 그분의 운명이야. 잠재의식이 마음이란 말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사랑받는 인간이야. 이 마음이, 이 무의식 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받는 현실을 계속 창조하고요. 나는 가난한 인간이야. 다 빼앗긴 인간이야. 이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으로 잠재되어 있으면 그런 현실을 경험해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남을 지배하면서 남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존재야? 나는 왕 같은 존재야? 그럼 그렇게 살게 되고요. 자기의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자기 애고를, 그 마음을 볼수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 궁금하지 않아요. 내 사주는 내가 갖고 태어났고, 그 사주팔자 운명을 인정하게 되는 게 마음공부예요.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명과 싸우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드디어 그 마음을 넘어서서 본성에 도달하게 되죠. 참나의 상태, 궁극의 상태에 도달하면 크고 작음도 없고, 위대함과 초라함도 없고, 수치와 존경도 없고, 왕과 거지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상태를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자족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게 진짜 왕이에요. 우주의 왕. 모든 것이죠. 애쓰지 않아.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왜? 나는 이미 완전한데요. 내가 거지라도 완전함을 알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현실에 매여 있는 현실의 인간들은 먼저 마음을 인정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마음은 현실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이 현실이 생겼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그걸 알게 하려고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부터 안전하려면 코로나의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코로나가 주는 그 두려움과 수치. 코로나를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걸릴까봐. 그 다음에 그걸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수치스럽잖아요. 어떻게든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이 마음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념 분리가. 내려가지 않아. 코로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수치스럽죠. 어? 너무 무서워서 직장에도 못 나가고 마스크 쓰고 맨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두려움 수치가 있는 한, 버림받은 두려움 수치 때문에 코로나를 보면 버림받은 나를 보니까 나의 존재로 투사되니까 두려움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가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 수치가 반응하고 있음을 이걸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님을 알고 내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 수치. 그런 이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관념 분리가 완전히 일어나면, 코로나를 볼때 두려움과 수치가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나죠. 코로나는 코로나고, 내가 두렵고 수치스러운 이거는 버림받은 무의식 속의 내 에고가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버림받은 나를 투사해서 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버림받은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구나. 코로나가 걸렸을 때 버림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격리될까봐 두렵고, 코로나가 걸려서 수치당할까봐, 전염된다고 나를 뭐 벌레 보듯 피하면,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투사하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마음으로 알게 되면 분리라는 게 일어나서, 코로나를 봐도 더 이상 두렵고 수치스럽지 않아요. 담담하지요. 그리고 코로나 마음이 그때 보입니다. 네가 얼마나 서럽니? 갈 때마다 다 거부당하고, 네가 약자라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서워. 사람들이 널다 미워해서 이렇게 약자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코로나를 보기도 하고요. 너 얼마나 잘난 척하고 다니니? 너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너를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너 얼마나 신나니? 이렇게 강자의 마음. 강자의 마음, 코로나가 얼마나 극강의 강자입니까? 대통령보다 강자예요. 아니, 대통령도 그거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 그거 얼마나 강해. 가장 약한 약자와 가장 강한 강자는 하나잖아요. 제가 항상 음영이 하나라고 하죠. 열등이와 우월이,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하나잖아. 똑같아요. 코로나는 아주아주 아주 약자지만, 약자 마음이지만, 또 아주아주 아주 강자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다 보이죠. 그래서 왜 왔는지, 얘가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치러 왔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전염에서 벗어나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잖아. 코로나도 스승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스승하는 게 없어. 코로나도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왔어요. 뭘? 네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수치를 봐. 버림받은 너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데, 그걸 안 봐. 내가 보여주겠어.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가르침을 다 받고 그 마음을 느껴주면, 내가 널 가르칠 게 없구나. 하고 나한테 올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절대 안 보려고 그래. 버림받은 나를, 내가 되는 게, 코로나 걸리면 완전 버림받잖아요. 격리되고. 그리고 완전 수치스럽잖아. 그래서 버림받은 나에 대해서 막 그걸 안 보려고.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그 버림받은 내 마음 보는 게 두렵고 수치스러운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거 보게 하려고, 그거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인정해. 이렇게. 모든 게 가르침이죠. 그런데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날 피해갑니다. 코로나에, 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코로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두려워할 때 코로나가 네가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려고 해? 응? 버림받은 나로 투사되는 거죠. 코로나를 다 버리고 싶잖아. 버림받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일 셀 때. 너 느껴? 버림받은 마음 훅 들어가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네가 나를 수치 주고 버려? 하고
의시되고 싶어서도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수치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의 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 있어요. 괜찮아! 나는 신의 가호로 인해서 절대 안 걸려! 하고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과 수치. 그거를 절대 인정 안 하고 안 보는 사람은 두려움 수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느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인정 안한 사람. 그 사람이 1번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고 하면서 관념 분리가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는 두려움 수치를 인정을 안 해줘. 그 두려움 수치가 내 마음이라는 거. 버림받은 애고의 마음이라는 걸 인정 안 해주고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 분리가 안 돼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어. 코로나 볼 때마다 두려움 수치가 올라와. 이럴 때그두 번째 타자예요. 세 번째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안 사람. 코로나가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왔음을 알고. 코로나가 두렵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를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인정 안 해주는 내 마음. 그걸 보라는 거다 알고. 그래서 내 마음과 버림받은 나를 보는 두려움 수치,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과 코로나는 별개라는 걸 완전히 하고 분리된 사람한테 안 오죠. 그래서 신천지 분들은 첫 번째 타자인 거예요. 절대 안 봐요. 버림받은 나를 안 보려고 집착 쓰면서 나만 하나님한테 구원받겠다고. 막 매달리는. 특히 종교인들 중에 많이 매달려. 막 하나님, 부처님, 나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모든 지구상에 이름 붙인 모든 신은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그 내면에 본성, 신성, 그이 참나 이런 이름으로 내면에 누구나 있지요. 공통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신성의 자리, 본성의 자리에서는 하나지요. 그걸 밖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본성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무의식 속의 모든 애고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정화하다 보면, 끝내 그 본성 자리에 도달해서, 내가 신성임을, 내가 그 근원임을 알게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죠, 그쵸? 그런데, 사실은 석가모니와 부처님과 모든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다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밖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바치면서, 집착을 쓰면서 나만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집착을 쓰면서 자기 두려움 수치를 안볼 때, 버릴 때, 마음을 인정할 때는 항상 두려움 수치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인정해야 본래로 걸어 들어가요. 인정, 마음을 하나라도 더 인정하면 할수록 본성과 가까워지는데, 그거 안 하려고 집착만 쓸 때, 그때 자기 마음 안 보는 거거든요. 버림받은 나를 안 봐. 이럴 때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어디 있나요? 신이 어디 있나요? 무의식의 가장 근원. 의식이죠? 의식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성, 참나, 불성, 하느님, 부처님, 상제, 하늘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인간 무의식의 모든 에고를 정화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가다 보면, 집단 무의식, 인간의 가장 집단 무의식의 밑바닥,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음을 창조한 그 근원 자리, 공의 자리,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신성이에요. 거기로 가는 게 마음 공부고, 그 마음 공부로 가는 첫 관문이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는 거죠. 버림받은 내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내 발목을 잡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고 분리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임을. 버림받은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데, 그걸 자꾸 안 보려고, 버림받은 나안 보려고 어떻게 해요? 눈을 돌이켜서 밖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코로나 지나가 보세요. 그 두려움 수치가 또 어디다 발목을 잡나. 내 아들이 빵점 맞아오면 아유 그것 때문에 두려워. 우리 남편이 바람 필까봐 두려워. 우리 집 홀딱 망할까봐 두려워. 나 대학에 떨어질까봐 두려워. 계속 가서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이라고. 얘를 인정 안 해주고. 버림받은 나를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버림받은 내 마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는 자는 깨닫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가 설파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처가 자등명 법등명.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뭡니까? 외부에 딸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황에. 임재가 뭐라고 설파했습니까? 밖으로 구하고 찾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임을,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걸 제발 좀 보세요. 여러분, 온 우주가 출렁거려도 내 마음이 탁 안정이 돼 있으면, 두렵지 않으면, 두려움이 혹여 올라와도 그게 내 마음임을, 버림받은 나를 보는데 두려움임을 인정한다면, 그런다면 무서울 게 없고 온 우주가 평화롭죠. 그래서 막 공부가 됐다는 증거는요, 얼마나 자신을 확철하게 믿느냐, 내 마음이 다인 걸 알고 부동지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느냐, 크게 공부된 정도예요, 여러분. 출렁거리잖아요. 옆에서 핵폭탄 떨어져도 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지? 핵폭탄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밖에 현상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원인이지. 저 핵폭탄이 터져서 내가 두렵다? 그러면 아직 도가 안된 양반이죠. 그럴 때, 그게 될 때, 관념 분리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보는 거를 제가 맨날 얘기하고, 우리 제자님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마음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자꾸 딸려가요. 지금도 자꾸 코로나한테 딸려가. 늦게 돼. 그 마음이 코로나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지. 코로나 지나가면, 예전에 그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르스. 코로나. 또 이름 못 붙일 뭐가 오겠지, 또. 계속. 앞으로 지구 환경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나빠지는 그 지구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끄달리다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거야. 많은 인류가 두려움 때문에 놀라서 죽을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두려움 때문임을 알고, 이거 버림받은 나를 보는 두려움임을 알고, 이거 자꾸 인정해야 돼요. 독립적인 나를. 마음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집착을 쓰면서 갖다 딱 붙이고 원인을 대는 거야. 혼자 존재할 때이 마음이 허상인 걸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밖으로 다니는 거야. 에고들이 뭐 그렇게 바빠? 일해야 되고 돈 벌어.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혼자 있으면 이게 허상임을 알고 죽어야 되니까, 이 마음이 죽기 싫으니까, 이 관념체가 생명체니까 안 죽으려고 계속 인간을 돈 벌려고 그러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렇게 자꾸 끄달려서 밖으로 날 끌고 다니죠. 여기에 속아서 돌아 다니는 게 인간이야. 내면의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딱 존재해야 돼요. 혼자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뭔가. 어떤 거에도 생각으로 집착으로 연결하지 않고 두려움을 한참 명상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게 가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가짜임을 마음으로 턱 잡은 다음부터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동지가 나타나는 거죠. 일체가 허상임을 알게 될 때, 홀로 존재할 때, 근데 그 존재하는 자도 사라질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혜라님을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좋아해서 따르는 우리 제자님들. 왜 좋을까요? 제가 잘못하면 혼내주기도 하는데, 네 관념을 봐, 이 녀석아.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물론 사랑도 엄청 주지만, 그쵸?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 옆에 있으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탁 안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이렇게 다 안정이 되는 거야. 마음이 막 출렁출렁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우울해지죠? 같이 우울해져?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 같이 우울해. 같이 수치가 떠. 같이 무서워. 이렇게 돼요. 마음에 영향을 받거든요. 마음은 파동이나 옆에 있는 사람과 연동해. 그런데 부동지를 확립한 사람 옆에 가면 막 출렁대던 마음도 쉬익 가라앉아요. 그거 편안하지요? 그쵸? 그래서 저절로 닦이는 거야. 이 요동치는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으면서 닦이게 되고, 아, 이 마음이 허상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에 마음 세션하러 서울집을 갔더니 우리 제자님이 저보고, 아, 외라님이 오니까 이제 살것 같다. 서울이 너무 무서웠는데, 이렇게. 저 앞에 오면 편안하니까. 허상으로 보니까, 코로나와 이 세상에 나타난 고통이 허상임을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끄달려 가다 보면 허상임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자꾸 밖으로 끄달려가는 그 의식을,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이 이게 문제인 걸 아셔야 돼. 인간은요, 남의 걱정할 필요 없어.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세신 분은 자꾸 자기의 두려움을 인정하려고 하면 열등감이 올라오잖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게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니까 자꾸 그 마음을 남한테 써요. 그래서 멀쩡한 아기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아우 너 어떡하니, 수학 이렇게 잘못해서 아우 너 어떡하니, 두려움을 다 걷다 투사를 해버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걱정을 해야 돼, 모든 인간. 자기 그 마음이 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와요? 아니요. 자기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공부 못해서 나중에 내가 공부 못하는 부모가 될까 봐. 또 내가 쟤를 책임져야 될까 봐. 쟤를 두고 눈을 감을 때 어떻게 감을까? 자기 걱정, 자기가 두려운 거야. 버림받은 자기를 보면서. 그런 걸 갖다 자꾸 애를 투사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아이를 그 눈으로 보면 아이가 열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아이를 보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눈으로 보는 부모님은 아이를 지금 열등한 아이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으로는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되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림받은 나를 보는 두려움이죠. 근데 그 두려움 인정 안 하고 어디서 강의 들었더니 아이는 칭찬해주고 믿어줘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딱 누르고 내가 너를 믿는다. 괜찮다. 입으로만 해줘. 칭찬해줘.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의식은 모든 게 드러나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아이에게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이 때문이 아니고 그건 허상이고 잘못된 내가 이 마음을 그냥 인정 안 하려고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너무 열등감 올라오니까 그 아이한테 쓰고 있음을 알고 이게 허상임을 알고 딱내 마음을 봐야 돼요. 이게 가짜임을 알고 분리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통해서 근심 걱정 쓰지 않고 그 두려움이 홀로 존재할 때 그걸 관념 분리라고 하고 그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공부시키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무한히 긍정적인 눈으로 봐요, 그들을. 왜? 모든 인간은 다 위대한 신성이 있죠, 내면에. 완전한 존재예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귀엽게 보면서, 너는 그래도 이거 잘하잖아. 너가 이거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줄 알아? 무한히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요. 다 내면에 신성이 있는데 못난 인간 한 명도 없고요. 다 잘났고요. 예쁘지 않은 인간이었고 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단 그걸 모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볼때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너 수치스럽지? 너 이거밖에 못하지? 막 이렇게 봐요. 그 눈이 뭡니까? 버림받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수치 주고. 그렇죠? 그 마음 파동을 버리는 게 마음 공부예요. 저는 그게 버려져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위대한 신성으로 봅니다. 완전한 존재를 봐요. 아주 아기조차도 그렇게 보지요. 완전한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근심 걱정하는 눈이 아닌 완전한 눈을 이렇게 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믿음대로 되리라 점점 닦이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정말 재주가 있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를 수치 주고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버림받은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그걸 알려줍니다. 요게 있어. 무의식 속 에고를. 알려주고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인간이든 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유능한데요. 얼마나 훌륭해지는데요. 모든 게다내 마음이 문제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심지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나를 문제 있다고 계속 지적질하고 무시하고 두렵다고 하고 수치 주고 요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제스님 설법 중에 저는 불교인이 아니라 잘 몰랐는데 분리가 안 되고 막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뚜렷하게 분리를 못하고 막 물과 기름처럼 섞여서 막 공부해서 공부가 안 된다 할때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와 나를 수치주는 관념의 에고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나를 수치주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내 마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나와 남은 모두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나와 남을 모르고 수치주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쭐우쭐거리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애고, 그걸 분리해야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분리하는 게이 마음 공부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그걸 버리는 분들, 큰일 납니다. 병 걸려요.
집착의 끝은, 그 집착하는 에고는 수치고, 수치의 끝은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마음 공부를 하고, 막 어떤 목표를 주면서 막 달려가고, 막 세상 구원하겠다고 막 계속. 세상 구원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수신이 곧 제가고, 제가고 치국이고, 치국이고 평천하기 때문에 수신 이꼴 평천하예요. 자기가 다 닦여서 완전한 본성을 회복하면 평천합니다. 내 마음이 천하예요. 우주예요. 그런데 뭘 밖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집착 쓰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그 집착 쓰는 수치가 일으키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두려움 수치를 안 보면 아주 두렵고 수치스러운 존재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존재, 고통 겪는 존재가 누구예요? 병 걸린 존재잖아. 불치병 걸려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완전히 파산되고 모든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이런 존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집착 쓰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도 인정하고. 자, 그리고 오늘 마음 인정하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지 모르고요. 우리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혜라님, 제자님들은 이게 쉽게 좀 인정이 되고 제가 늘 하던 말이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를 처음 만나고 아직 입문을 안 하신 분은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번 이거 리와인드해서 듣고요. 다른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더 좋은 거는 여기 지리산 청정골에 이제 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진정돼 모셔서 한번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완전한 자기와 완전한 타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수치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짜인데 그렇게 두렵다 근심 걱정 쓰면서 열등이를 살아왔는지 한번 보신다면 제 이 강의가 더 확실하게 들릴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게 인식에 따라서 의식의 확장된 정도에 따라서 늘 다르게 들리니까요. 반복해서 듣는다면 자꾸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모르시는 분은 몇 번 더 반복해서 리와인드해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제 우주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는 본래 안에서 하나입니다. 완전한 신성으로 하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love you.